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10년 뒤에 두 배 또 올라있으면 한 달에 120만 원씩 난방비 낼 자신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뭐 얘기하시려고요? 아, 오늘 저희가 드디어 저희 태양광 설치 후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제 태양광 설치했죠? 저희 작년 네, 22년 8월? 아니요, 6월. 6월? 6월 초에 설치했어요. 6월 초에 했으니까 대략 한 7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네요. 네. 아닙니다. 7월 달에 한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보십시오. 아, 그러면 7월 초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 거짓말 안 합니다. 딱 알죠? 아무튼 그 후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태양광 설치하기 전에 평균 전기요금이 약 10만 원대였어요. 저희 보시면 막 겨울에 15만 원, 14만 원, 12만 원, 10만 원, 8만 원, 뭐 8만 원 이런 식으로 9만 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조금 높게 나오고 저희는 오히려 여름에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봄, 가을에는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오고 그래서 평균 한 1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인덕션, 전기온수기, 그 다음에 PC 2대, 뭐 모니터 5대, 냉장고 2대 이런 식으로 전기제품을 많이 써요. 또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주시 평균이 213인데 저희가 520, 650이죠. 엄청나죠? 거의 3배를 쓰고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 있어요, 저희.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니까 평균 한 5만 원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설치하고 나니까 4만 얼마, 5만 얼마, 4만 1천 원, 5만 원, 7만 4천 원, 7만 7천 원. 지금 단순 비교만 하면 작년 1월하고 올해 1월 대비 딱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맞아요. 50%가 감량이 됐습니다. 50%가. 그래서 대략 평균을 내보니까 한 월 5만 원, 연간 한 6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450kW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평균. 평균 한 400에서 450. 요 정도 쓰는 사람들이 요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어떠세요? 저희는 만족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기요금은 또 어떻게 계산이 돼서 산정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주고 설치했어요. 뭐야, 80% 지원 다음에 왜 200만원이야? 뭐, 88만원? 93만원이면 설치한다던데? 보통은 그래요. 왜냐면 정부 지원 50%, 지자체 지원 30% 하면 80% 지원이 맞거든요.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고, 83만원에서 자기 부담금이 뭐 많이 나오면 한 15만원. 그 땅이 맨 땅에다 설치하면 또 추가 설치비나 높게 설치하면 추가 설치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략 100만원 안쪽으로 설치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왜 그랬냐.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이 마냥 기다려요. 뭐 1년 지났는데 아직도 설치 안 해주고 있어. 근데 저희는 전기요금이 겨울에 15만 4천 원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야, 이럴 것 같으면 빨리 하자 그냥 우리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득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한 60만 원 정도 절약을 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절약을 한다고 치면 저희는 뭐 그냥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원래 신청했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쵸. 아마 올해 한 중순?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맞는 거였어요. 빨리 설치하는 게 낫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지자체 지원, 정부 지원 다 받아서 100만 원 안쪽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급하지 않으시잖아요. 온수보일러 안 쓰고 이러면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꼭 지자체 지원까지 해서 그렇게 좀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3월 이전에, 그 연초에 3월 이전에 받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얘기가 없으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직접 알아보셔도 됩니다. 본인이. 전화해서 태양광 설치하려고 한다. 꼭 물어보세요. 여기 신청하면 보통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여기 지자체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쿼터제예요. 신청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돼요. 혹시나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미리 해놓으세요. 근데 아, 나는 이걸 신청해야 될까 말까 애매한 전기세야. 그걸 제가 오늘 가르마를 타드릴게요. 일단은 전기세 계산하는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누진세와 누진세 적용 구간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200kW 이하 총 사용량이 199kW다 우리는. 그러면 기본용 910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00kW가 넘었죠. 500 얼마 나왔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기본요금만 7배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면 많이 쓴 금액도 있지만 기본요금도 올라가요.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기본요금 똑같아지 기본인데. 저희 기준으로 그러니까 설명하기 전에 일단 200kW까지는 kW당 112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0kW를 썼다. 그럼 200kW 곱하기 112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그럼 자기 전기요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래서 기본요금은 내가 199니까 여기다 910원만 더하면 자기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건 200kW까지는 또 206원. 400kW를 넘는다. 그러면 299원. 많이 차이 나죠? 거의 3배 차이잖아. 그죠? 3배까지. 그래서 누진세라 그러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누진세가 적용되는 구간 있죠? 까지, 초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쓰면은 이 금액을 더해야 되고 여기까지 쓰면 이 금액을 더하기 때문에 이 누진세 적용이 안 되는 구간까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가 23년 1월 달에 525kW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진 3단계죠. 그죠? 여기잖아요, 여기. 400kW 초과.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킬로와트당 299원이에요. 그래서 157,132원이 나와야 됩니다, 원래. 근데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했죠. 12월 달에 발전한 게 150kW를 발전했어요. 한 달 동안. 겨울에. 겨울쯤 괜찮죠. 그래서 375kW.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진세 구간이 한 단계까지 떨어지죠. 400km 초과가 아니죠. 초과가 아니죠. 요 사이로 들어가죠. 요 사이로. 그죠? 요 사이로. 아까는 초과했는데 지금 요 사이로 들어가니까 한 단계 떨어졌죠. 그러니까 누진세 2단계로 해당이 돼서 킬로와트당 206원. 해서 77,475원이 나온 겁니다. 아까 7만 원대 나왔죠,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태양광이 없이 누진 2단계를 적용해도 10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광이 없는데 375kW를 썼다. 그래도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 누진 구간이죠, 이 누진 구간. 이걸 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요 누진 구간 때문에 나눠서 설명해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집은 태양광 설치할까 말까. 뭐 100만원, 2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농업용 전기 싸다고 막 설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설치비하고 또 자기가 내야 되는 돈이 몇백만원씩 있기 때문에 그걸 막 10년, 20년 걸려서 본전을 뺀다고 하면 설치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놔도 지금 6%씩 이자 주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자, 설명을 드릴게요. 누진 3단계, 즉 월 평균 400kW 저희 같은 사람들을 넘기는 날이 많다면 무조건 설치하셔야 돼요. 이건 게이득이에요, 게이득. 빨리 설치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지자체 80%짜리 안 된다 해도 자기가 200만 원짜리라도 저희처럼 50%짜리라도 설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저희처럼. 자, 근데 두 번째, 1년에 10개월 이상 누진 2단계 정도, 저희보다는 한 단계 더 낮은 거죠. 거기 구간에 설치하시는 분들도 이득이에요. 저희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설치가 이득이에요. 자, 세 번째, 1단계 구간 있죠. 처음에 200kW 미만 그 부분이 대부분이신 분들은 설치 안 하신 게 나아요. 왜냐? 오늘 그래도 설치하면 전기세 뭐 단돈 2만 원이다 한 만 몇천 원이라도 안 내잖아. 근데 자 보세요. 만 오천 원 정도 이득을 본다고 칠게요. 뭐 기본료하고 이런 건 원래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건 안 깎아줍니다. 자, 만 오천 원 갔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었어. 100만 원 깔려면 이거 몇 년 걸려요 도대체? 엄청 오래 걸리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자리를 잡아먹어요, 태양광은. 땅 한 켠을 못 쓰게 된다고요. 뭐 마침 주차장으로 쓰면 다행인데 아무리 주차장으로 써도 주차할 때 걸리적거려요. 그리고 또 나중에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1단계 구간에 있는 분들은 설치 안 하시는 게 이익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 지금 목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자리도 잡아먹죠? 폐기도 해야 되죠. 오랜 시간 지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1단계 하시는 분들은 득보다는 득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우리 집은 전기세가 월 20만 원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거 하나 303kW짜리 설치하시고요. 본인이 개인으로 설치하세요, 또. 개인으로는 무한정 설치 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3kW마다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치해도 이득이에요. 이렇게 설치해도. 왜냐면 누진세가 아까 설명을 제가 안 드렸거든요, 일부러. 이런 분들이 없어서. 여기 보시면 깨알같이 숨어 있어요. 뭐냐? 슈퍼 유저 요금이라고 1000kW를 초과하면 704원이에요. 5732원. 그냥 저희 정도만 써도 전기세가 4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설치가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태양광 연결하면 자기 쓰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할 수 있으니까 아, 우리 집은 설치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1번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이거나 촌집을 지을 예정이신 분들은 집 지으실 때부터 태양광 얻는 거를 고려해서 집을 지으세요. 왜냐면 집을 지으실 때 보통 이 외부에다 이렇게 앉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붕에다 얹으면 효율이 가장 좋거든요. 왜? 공간을 안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높게 설치가 되고, 맞죠? 근데 지붕에 설치하려면 안에 미리 구조적으로 좀 작업을 해놔야 돼요. 그게 없이 나중에 여기다 지붕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이렇게 뭘 만들면 지붕에 누수가 생길 확률이 꽤 높아요. 처음부터 집 지을 때부터 이 구조, 태양광을 얹을 수 있는 구조를 좀 고려해서 집을 지으시면 나중에 비용도 아끼실 수 있고 쓰시면서 누수라든가 이런 확률도 좀 줄어드니까 그런 건 꿀팁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내년에 전기요금이 10% 가까이 또 오른답니다. 올해죠, 그러니까. 오를 수 있답니다. 지금 가스요금 오른 것 때문에 난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 단열 뭐 그 깔 거 뭐 보일러 조금 더 돌리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보세요.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또 올라있을걸요? 그러면 지금 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 나와. 그러면 뭐 10년 뒤에 두 배 또 올라있으면 한 달에 120만원씩 난방비 낼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10년 뒤에 내 월급이 두 배 오를까요?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신경 쓰시고 올해 전기세도 또 오른답니다. 전기세도. 계속 오를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태양광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1, 2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빨리 이 영상을 보자마자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나가실게요.